그동안 이적,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그런 언론 이적단체에 대해서 폐단이 진행되어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회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자주민보라는 그 종북 언론 매체를 최근 얼마 전에 폐간시켰습니다. 국내 최초로 폐간시켰지만 그 이후에 폐간 절차를 밟고 난 후에 다시 이 언론 매체가 이런 어떤 언론사를 다른 유명사를 만들어서 또 재개했을 경우는 아무런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그 종북 언론 매체 자주민보 폐간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행정법원에 등록 심판 청구를 신청하기로 한 종북 매체 자주민보의 경우 그동안 현행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반복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도 그 이후에 똑같이 반복되는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2003년도에 발행된 자주민보는 창간부터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행태를 보여왔으며 오래전부터 종북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서울시에 등록된 자주민보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만 5천 명에 달하며 2005년 11월 최근까지 약 1억 2,500만 명이 접속할 정도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주민보의 기사를 읽었으며 유포시켰습니다. 자주민보 발행인 및 대표인 이창희 씨는 10년간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 파일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소속 공작원 강모 씨와 수십 차례 비밀교신을 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만기 출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자주민보를 이용하여 북한 찬양 및 동조 행위를 하였으나 인터넷 언론사의 이적 행위에 대한 판례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민보 기자들도 대부분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거나 공안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민보가 폐간이 된 근거는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 등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공무 제8조 회합통신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당의 발행 결정자가 됩니다. 제22조 1항 제2부에서는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 등 발행 정지를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민보 폐간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라 발행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의 경우는 발행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사실은 이미 법문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폐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지난 2년 동안 북한 찬양 행위를 일삼는 자주민보를 신문법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발행 정지 및 폐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기다려달라,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 외에 라면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성의 없고 미온적인 태도에 블루유니온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무부 감찰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에서는 6월 5일자로 자주민보의 명의 변경을 해주므로 블루유니온은 서울시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 법무공단의 자문
의뢰를 법률 자문 의뢰를 하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얻은 답변이 발행 정지 사유가 되며 재차 위반 시 폐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루유니온은 7월 3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발행인 명의 변경 집행 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하였고 2회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도 일주일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7월 5일 자주민보의 바뀐 발행인마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주민보에 대하여 블루유니온이 2012년 12월부터 제기한 민원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확정 판결이 난 2013년 5월에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9월 26일 자주민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종북매체 자주민보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등록취소 심판청구 청문 통지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8일 최종 청문회를 개최하여 11월 4일 등록 심판 청구 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종북 매체 폐간 사례가 된 것입니다. 신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 또한 그간 자주민보 폐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로 판명이 나더라도 이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해산법을 통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지난 60년간 종북 세력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동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남측 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10여 명의 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또한 자주민보 구성원들로 구속되고 처벌받아 오면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고 있는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